네. 헬스 첫 출연인데 네. 좀 아이돌이라도 좀 같이 나오면 좀 그럴 텐데 약간 좀 오늘 캐스팅 듣고 좀 약간 그러지 않았어요? 아, 너무 아재 특집이라니. 네.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목소리가 전혀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만 안 괜찮아요. 되게 안 괜찮은 분. 적당히 적적하고. 본인 양옆에 윤정수, 김소영이 앉을 줄 알았어요. 사실 자리 배치 짱이야. 진짜 이뻐. 진짜 짱이에요. 진짜 짱이에요. 얼굴이 진짜 짱이에요. 진짜 짱이에요. 그럼 우린 누구든 아름답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자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 배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승희 씨가 축하할 일이 있다고 해요. 네. 데뷔 5년 만에 네. 팬미팅을. 오! 오 마이 갓. 5년 만에 또 팬미팅을. 아니, 5년 만에 처음이에요? 네. 5년 만에 미라클 오. 1기랑 같이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아. 저를 팬분들이 승또울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승이 또 울어요. 또 울어요. 아, 잘 우는구나. 네, 잘 울어요. 그래서 관객석을 보면서 또 막 이렇게 한참 쫙 휘둘러 보니까 또 흐르는구나, 눈물이. 또 막 울고 말까 해서 또 막 그동안에 좀 막 있었던 것들이랑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또 막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승희 씨가 또 승또 개라고 그래요. 승희야 또 개인기야. 네.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새로운 좀 약간 예능 대세가 이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기 많고. 승희 씨 한번 좀 뭐 네. 오자마자 개인기를 좀 부탁드려도 죄송한데 아, 그럼요. 한번 좀 승희 씨의 좀 개인기 한번 좀 줘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비트박스 피카츄랑 비트박스 피카츄 마이크를 좀 비트박스 피카츄 보통 그 끝에 있는 분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오늘은 끝에 김수용 씨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양쪽 개그맨이 개인기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더 빛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박스 피카츄 감기 걸린 거죠. 아, 비트박스 감기 걸린 거. 걸린 거죠. 좋아요. 뭐 할 수는 있는데 아직 뭐 그런 거 혹시 없어요? 개발 중인 단계. 아, 네. 개발 중인 단계. 네. 그 혹시 그 포니테일 노래 아세요? 퍼퍼퍼 포니테일. 네. 이 노래가 있는데 이게 안성댁이 부르는 버전. 어, 야! 안성댁 님이 부르는 버전인데. 네. 안성댁을 알아? 아스벨롬이 있구나. 뻑뻑뻑 포니테일. 뻑뻑뻑 포니테일. 뻑뻑뻑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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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댁 포니테일. 다른 거 보아, 다른 거 보아도 전방번하고 전방 높이 살아. 기배, 기배 진짜 기배. 네. 승희 씨가 글로벌 인맥이 대단한 것 같은데 페리스 힐튼 송금을 보고 놀란 적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페리스 힐튼 씨가 내한하셔서 이제 방송 딱 또 이렇게 하셨었는데 제가 MC를 하고 있는 뷰티 방송에 또 오셔서 손금을 또 본 적이 있었어요. 승희 씨가 손금을 봐요? 제가 손금에 좀 관심이 있어요. 아, 진짜? 아니, 일단 페리스 힐튼 손금이 어때요? 네, 아, 손금을 봤는데 손금에 그게 있더라고요. 상속자. 어머, 상속자 그게 있어요? 손금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다고? 네. 있어요. 그러면 승희 씨가 우리 손금을 좀 한번. 아, 그래요? 네네네. 승희 씨 한번. 세호 씨. 결혼하는지 결혼하는지. 저는 근데 손금이 약간 좀. 오, 예. 주로 사용하시는 손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코 그걸로 많이 파거든요. 네. 오늘 요괴를 많이 쓴다. 승희 씨가 손님들이 다 얼굴이 느낌이다. 그걸로 많이 파요, 코를. 일단 결혼하시기 전에. 아, 옆을 보는구나. 네, 여기 새끼손가락 밑에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손금이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네. 이제 주로 이성. 이성수. 이성수. 네. 이성수인데 이게 진하게 한 줄이 가 있죠? 네. 네, 결혼을 딱 이렇게 약속 지을 사람을 이렇게 한 명을 딱 만나긴 하는데. 아, 요즘? 요즘? 요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 없는데요? 어? 왜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 예의가 없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보고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재물 이런 거. 재물운은 주로 이렇게 중지에서 쭉 뻗어나가는 네. 걸 재물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중지로 뻗어나가는 걸 재물운. 뭐 그냥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왜? 일자 손금 많이. 손금도 똑같아. 똑같아. 어떡해. 아 뭐야? 저는 어머.
어, 둘 너무 커서 커서. 보컬 게이머야. 왼손아, 왼손아, 왼손. 왼손도요. 어, 왼손. 어, 같은 운명인가 봐. 세호야, 진짜 돈 아꼈어. 야, 너 진짜 니가 38이야. 너 진짜 니가 38이야. 너 진짜 마을에 날라가다니까. 그냥 느낌 아니야. 아니 지금 승희 씨, 승희 씨 제모를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아 저요. 유재석 성공 성공다.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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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보시면 M자가 이렇게 있죠. 얘 손금 특이해. 여기서 끝났어요. 그냥 여기 라인 타셔야 돼요. 여기 라인 타셔야 돼요. 저도 자동 나왔는데. 솔직히 잘 모르지. 아니 뭐 얘기를 안 하니까 뭐 누가 승희 씨, 나 잠깐만. 다들 지금 손 보고 난리.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손 보고. 시청자분도 마찬가지. 네, 좋습니다. 근데 큰 변화 없을 거예요. 네.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세요. 정답. 맞습니다. 아니 오늘 특집이